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여러가지 사연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까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기의 삶에 있어 전문성을 찾아가고 싶어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려는 분들 참 잘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만 하면 참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쉬운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WPI 프로파일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도 열심히 찾아보시기도 하는데 때때로는 이제 그 해석하는 거를 지 맘대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지가 또 믿고 싶은 대로 또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WPI를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 그것도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거의 점쟁이 마치 뭐 사주팔자 해석하듯이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하시고 조금 알면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참 이게 진짜 사입이 점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때는 좀 있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황심소나 WPI에 애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네.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익숙한 용어들도 나오고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짐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문제나 사연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사연을 살펴봐야지 내가 휴머니스트는 이렇다, 로맨티스트는 이렇다, 뭐 아이디얼리스트는 이러니까 넌 로맨이라서 그래, 넌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래, 너는 에이전트라서 감정이면 말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방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아 그래요? 제가 부인 보고 넌 리얼이라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냥 반성을 많이 해야 돼. 네. 아 그럴 때는 진짜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상황이 때때로 저 이 황심소 패널 오신 분들이 또 그럴 때마다 거의 저 얼굴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조금 알면 자기가 다 알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간혹가다 내가 패널 분들한테 보이는 반응이 막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조금 아는 걸 막 자기가 뭐 엄청나게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걸로 가지고 막 이 사연에 대해서 또는 이 사연 보내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저 가슴이 들쿵들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마치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 이런 표현. 그렇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WPI를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는 거는 아무리 많은 사연을 본인이 패널로 참가하던 아니면 들었다고 해서 진짜 자기 사연의 경우에는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연을 그걸 듣고 공감하는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면 되지 않아? 저러면 되죠 뭐.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신중해야겠네요. 이게 신중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의 사연이 어떤 내용일까를 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고 여러 번 들어본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
그리고 WLP, WAC, WMC 또 상대방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과 같은 현재의 고민과 관련된 주제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 어떤 사연인지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시사 프로를 통해 박사님을 약간 알고 있다가 얼마 전 종현의 유서 분석하신 내용을 보고 박사님의 통찰력에 반하게 돼 황심소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저의 유형을 찾게 되었고 그 유형의 사람들의 상담 영상을 보고 들으며 우와, 완전 내 얘기다. 아, 내 문제가 저거였구나 라고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평가는 대강 알겠는데 타인평가가 잘 파악되지 않는 것 같아서 WPI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동시에 결과 분석지의 내용이 많은 부분은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 혼자 제 유형을 파악했을 때는 굳이 박사님과의 상담 필요 없이 황심소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WPI 검사를 받고 난 뒤에는 스스로에 대해 완전히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는 로맨인데 결과는 휴먼이 나왔던 사례처럼 제가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반영이 나온 것인지 멘붕이 와서 황심소에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똘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나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사고한다고 자부해왔죠. 한번 꽂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몰두하는데 반면 순식간에 마음이 식어 다른 일로 도망가곤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친해지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결과를 낸 일이 하나도 없고 사람과 꾸준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는 걸 즐겨하고 상대가 모를 때 일회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그 상대가 못 알아들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권위로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은근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여기며 고치려는 노력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모든 사고방식이 저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후회를 해도 내가 한다는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기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나는 이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기 싫은 일을 참고할 수는 없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생계만 유지되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찾아 헤매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WPI를 알게 되어서 나는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한 휴먼 M자형 타입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휴먼, 릴레이션 만빵으로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휴먼이 맞는데 스스로가 아이디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제 모습, 현실을 직면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아이디얼인데 휴먼이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휴먼이라면 휴먼도 노력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얼마든지 WPI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휴머니스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순발력이 뛰어나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고 아는 것을 멋지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진 동시에 꼼꼼함이 떨어지고 덜렁거리거든요. 휴머는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다 알았다고 속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성향으로 인해 WPI 전문가가 된다 해도 박사님과 같은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는 건 무리인 건 아닌가, 또 하겠다고 덤볐다 빠르게 식어버리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10년을 허송세월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30대에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준비해서 40대에는 스스로 만족스럽고 뿌듯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아, 재밌네요. 20대 10년은 허송세월을 했지만 30대 10년은 잘해서 40대에 뿌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WPI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분 사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이디얼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프로파일은 휴먼의 릴레이션 만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길, 어? 내가 지금 아이디얼로 생각했는데 휴먼이 나왔다. 그리고 휴먼의 모습도 없지는 않은데 그 휴먼의 모습에서 뭐 덜렁대거나 또 뭐 본인이 꼼꼼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얼 리스트 중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자기 문제를 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아이디얼 리스트 성향 사람들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도 좀 급하다는 엄청 성격이 급하고 그렇죠. 그걸 본인의 행동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휴먼이지 않냐는데, 그래서 이제 휴먼이냐 아니냐는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 본인이 에너지를 넣느냐, 사람들하고 있는 걸 되게 힘들게 여기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만나는 것이나 친해지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결과를 낸 일이 하나도 없고 사람과 꾸준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귀찮게 여긴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과제지향적인 아이디얼리스트들이 보이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휴먼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아이디얼리스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가 사람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관계를 좀 유지를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신경을 중간중간에 썼더라면 자기가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분이 나쁘다고 핑 하고 그만두고 아 난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간혹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항상 내가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써야지, 사람들을 좀 관리하는 그것만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그 전문가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또 피곤하지고 피곤하지만 그것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휴먼에 대한 동경을 막연히 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휴먼 프로파일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요. 스스로는 아이디얼인데 휴먼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그러면 20대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내왔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정체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20대 10년을 왜 본인이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적성을 맞는 걸 찾기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셨다고. 찾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며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헤매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휴먼의 성향이 아니라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이에요. 로맨 성향이기도 해요.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M자겠네요. 그래서 항상 지가 하는 거에 불안하고 자기가 어떤 적성이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죠. 휴먼은 보통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를 많이 하시는. 휴먼은 그때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많이 쫓아가고 또 부모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그런 거에 또 많이 현혹되는 그런 상황이지 자기만의 적성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분 글만 보면 되게 M자를 되게 멋있어 생각하고 휴먼은 되게 좀 이상하다 뭐 나 단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프로필은 이렇게 마치 휴먼처럼 또 보여지는지 그건 어쩌면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고
그거와 다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휴먼 성향이 드러나고 그게 잘 발휘가 되면 자기의 현재 이 좀 찌질하고 허송세월한 게 메꿔질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속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남들한테 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타이틀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것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뭔가가 WPI 검사할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런 타이틀이나 브랜드에 아주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주 전형적인 휴머니 특성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프로파일 네. W형이잖아요. 네, 타임 평가가 지금 네. W 네. 타임 평가가 W 아니고 자기 평가가 자기 평가가 W구나. 네. 아. 그 참 그래서 서남께 3년의 풍어를 얻지만 그 풍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멍멍 이렇게 들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 알겠습니다. 네. 이게 책으로 배운 이 한계인 거예요. 네, 책으로는 안 배우고 이분은요 기로 배웠어요. 기로 기동량으로 배웠어요. 네, 조금 배웠다고 하면 또 선무당인 사람 잡고 전혀 모르시는 분은 기동량한 거를 또 배웠다고 주장하고 왜 이 나라에서는 참 뭘 배우는 인간들이 제대로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처럼 전문성을 획득하기는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획득한 데는 상당한 인내와 고통과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대충 거저먹으려고 하는 게 또 이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런 면도 사실 인정하거든요, 저도. 네. WPI 프로파일에 대한 한층 깊은 해석에 대해 갈급함이 있고 WPI 심리검사를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위즈덤센터에서 진행하는 WPI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WPI 성격검사와 WPI 전문가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PI 검사와 워크샵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메일 wisdomcenter@naver.com 연락처 026207-743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먼이라면 휴먼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WPI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제자를 한번 키워보실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항상 웰컴입니다. 이런 친구가 직통원에 참여를 한다면 참 한 10년만 하면 나를 넘가는 WPI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먼 성향을 동경하는 아이디얼리스가 WPI 전문가가 되면 주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사도 바울 혹시 아세요? 사실은 기독교가 오늘날 같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힘이에요. 아, 전파를 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전도자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원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독실한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예수가 죽고 나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숨어서 살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욱더 이 로마에 반해서 지가 왕이라고 칭하고 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박해를 하고 다녔죠. 네. 이제 예수님한테도 지가 맞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빙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공격에 몰고 있는 거죠. 파충류, 그러면 안 돼. 그럼 영혼 인간이 될 수 없어.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다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공격에 몰려고 지금 그걸 찬스라고 그걸 지금 순간적으로 베드로인가? 베드로보다 더 나빠요. 베드로보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래 회개라도 했지. 거의 유다 수준이야. 유다 수준. 넌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인데 그럴 때 이제 이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난소를 들으면서 이제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신은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당신 죽었는데 살아있나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하게 신학에서 나온 건지는 내한테 묻지 마세요. 나도 기독량으로 항상 이 대칭병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로 예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그랬을 때 나는 그동안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그분은 나에게 나타나서 기독교인을 너가 박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새로운 자기의 삶의 이유에 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 서남아시아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 기독교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 뭐 이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프랙티스가 사도 바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대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서로 다른 종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서의 한 가족이다라는 공동체 개념을 이 종교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교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기독교 자체도 상당히 폐쇄적인 종교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슬람 종교는 훨씬 더 개방적인 종교였거든요. 그 폐쇄적이고 상당히 상대방을 이 박해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그게 했던 종교가 이 가르침이 상당히 개방적인 종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분 성향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사도 바울 이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WPI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WPI 전도사로서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단순히 WPI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면서 될 수 있다. 그것이 뭐 무슨 전공을 하고 학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면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20대 10년을 허송세월하며 보냈기 때문에 30대에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준비해서 40대에는 스스로 만족스럽고 뿌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나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이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WPI 전문가 과정을 하셔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의 이분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도전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정확하게 내 스스로 믿고 있는 나는 그거하고 다른 사람이네요. 진짜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찾고 있었네요. 그것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기보다는 허송세월을 하는 나로 더 많이 만들었군요. 이걸 알게 만드는 것이 지금 아이디얼인 자기 자신을 휴먼으로 믿고 또 휴먼인 것처럼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단을 딱 밟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본인이 진짜 알고 지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요? 예, 이거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궁금하신 거 여쭤봤잖아요. 멋지게 WPI 전문가가 될 수 있냐. 근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자신의 가능성도 그 믿고 있는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뭘 이야기했는지. 저 이 사연 보면서 제 미래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 진짜? 여기 서두르고 계시 제가 아이디얼로 참 근근히 살면서 제가 변호사가 이 네트워킹이 있어야 이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사고가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작은 사고가 작은 사고가 많아야 들어오고. 되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킹이 없어서 제 주변에 이제 휴먼처럼 보이는 분이 그 네트워킹이 워낙 좋으셔서 아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셨어요? 그분처럼 따라다니고 술을 마시고 운동을 배우고 이랬었거든요. 진짜 삽질하셨네. 아 그걸 느끼고 있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분 사연 보고 참 이제 느낌이 조금 새로워졌네요. 10년을 제가 지내고 있었다 싶다. 아 그러네 그러네. 뭐 사료 선생이 10년을 잘 보낸 거라고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다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 황심소 패널로 참가하시면서 또 황심소의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일반 변호사로서 사건 사고를 접하는 거하고 또 상당히 다른 느낌들을 겪으시죠? 네. 아이 또 앞에 눈앞에 또 조금 그러네. 전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네. 아니에요 진짜요. 본인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황심소 이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거의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뭐 대충 이 상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박사님 주변에 두 분의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로라고 사도 바울하고 가까워지는 마음을 자도 바울로 가는 사로냐 원숭이로 가는 사로냐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해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런지 알아? 윤회? 제가 아는 불교용어는 윤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화두를 던진다 하고 그렇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나요?